잠깐 합숙도 하셨어요? 합숙했었죠. 예. 뭐 식단이건 뭐건 다 이렇게. 아, 선생님이 직접 밥을 해주셨어요. 예. 진짜요? 예. 아, 웬복이에요. 부럽다, 부럽다. 복이긴 복이었죠, 예. 선생님! 복이긴. 아니,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. 예. 선생님께서는 그, 보시다시피 막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걸 잘 안 드세요. 거의. 목을. 시금치, 내지 뭐, 고구마 줄기, 마늘종, 그런 거. 근데 제가 합숙할 때가 이승기 씨 말하는 그 어투에서 예. 약간 아 뭐 그렇게만 드시지 예. 뭐 이런 게 좀 묻어나는데요. 그런 게 있었죠. 채소 위주. 예. 채소 위주로 밖에서 나는 소고기들. 밥도 제가 볼 땐 아 저희 집 숟가락 정도로 주걱을 푸시니까 요만큼을 푸세요. 고등학생이잖아요. 진짜 성장기인데. 돌도 씹을 한참 먹어야 될 때. 저는 매끼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. 햄, 고기, 케찹, 찌개, 찌개도 무조건 매우고 작죠. 아~ 맑은 것도 잘 안, 물국 이런 거 잘 안 좋아해서. 진한 거. 예, 아저씨들이 좋아하지. 감자탕 내지 예. 김치찌개도 막 묵은지로 올라와야 되는데. 그 바닥이 안 보여요. 예, 그렇죠. 그냥 막 밑에 좀 타고 막. 밥 비빌 수 있는 거. 밥을 그냥 마지막에 볶아 먹을 정도. 아~ 그런 거 좋아하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안 드시니까. 그것도 어쨌든 목이나 그런 거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. 선생님께서 아침 차려주면서 많이 먹어 하실 때 많이 먹을 게 뭐가. 먹을 게 별로 없었다고 봐도. 근데 진짜 거의 안 먹었어요. 너무 조금 저보다 소식하는 저보다 더 조금 먹길래 와 진짜 저 친구는 너무 소식가야 라고 생각했는데 밥 좀 더 주세요. 왜 말을 못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네. 정말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? 그랬더니 아 괜찮습니다. 그랬는데 그게 예 그런 줄 몰랐어요.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면 정말 그게 괜찮은 거라고 맞아요. 생각을 대부분 했어요. 그렇죠. 대충 먹고 먹으면 입맛만 버리니까 빨리 나가서 차 먹으러 간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잘 많이 먹으니 예 너무 배부릅니다. 그리고 저 그러면 저 한강으로 운동 좀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면 나가서. 한강 가서 이제 부대찌개 막 여기 막 배 이만해 져가지고 와가지고 아, 네. 그래서 살이 안 빠졌어요.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아, 그런데 맞아요. 선생님 덕분에 정말 어른 입맛이 됐어요. 이것저것 깻잎도 많이 먹고 뭐 하면서 소세지에서 깻잎 이제 선생님 생각하신 거예요? 네. 마무리하고 있는데